관장님, 어딜 가시려고요? 저희 대박 나는 것도 못 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그게 좀 무엇이라니까요. 말짱해요. 조선 왕조 실록? 어? 조선 왕조 실록? 이게? 뭐? 실록? 잠깐만요. 관장님, 이거. 그게 말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다 망가져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에 그, 기념품으로 사뒀던 거라. 죄송해요, 관장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까, 뭐라고 했죠? 실록을 가져간 범인 잡는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했죠? 그렇죠. 함께 합시다. 실록을 가져간 그놈들 꼭 잡읍시다. 정말입니까? 정말 저희랑 출연하실 거죠? 어머, 다행이다. 그치, 한피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야, 이제 일이 잘 돌아가겠는데. 어? 시청률 쭉쭉 올라가겠어. 승마생, 시고토가 좋토, 후쿠자천이 나리마시다. 지치로 국하, 니시모노 데시다. 오마에와 에타인나노, 스루야키다. 대끈노루가 난다요! 우리 가, 한국으로 갈 테니, 꼼짝 마. 기다려라 조선 땅아 비틀비틀 비틀어대고
혼내지 마라. 체 온도랑 사람 체온이랑 안 맞은 게 까딱하다가 그 고소 다 베린다잉. 할아버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온 것이오? 이거 진짜요? 너도 보면 알 거 아니오? 설마 했지. 그래도 안 읽었지.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이거 지금 없어져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곤란한 줄 알아?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들 말어. 할아버지 잘못되면 나는 어떡하라고. 어떻게 실록을 훔쳐. 네가 모르는 것이 있은 게 조용히 나와. 싫어. 사람은 할지 못할지 가릴 줄 알아야 된다며. 나와. 싫어. 나오라고. 싫다고. 아니 저놈 뭐가 싫으니 대체 누구를 닮아까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것이오? 누구 닮긴 누구 닮아요 아버지. 저 닮았죠. 그럼 게 말이다. 아이고 이 기집애 아주 고집이 아주 그냥 황소심줄이야 황소심줄. 또 어디가? 아 저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어? 오늘 엄마 기일이야. 아 저기 그게 어떻게 엄마 기일도 잊을 수가 있어? 아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오가 저기 그게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오가, 10일만 있다 돌아올게, 어? 꼭 약속할게. 그때가 마지막으로 아빠를 본 날이다. 10일이 10년이 됐다. 야, 여기 답답하다. 어? 집으로 가자. 아유, 뭐부터 말을 해야 되나. 아이고, 속 시원하게 다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10년 동안 안 나타난 게 도둑질 하느라 그랬어? 깜빵이라도 갔다 온 거야? 아니야, 야 그게 아니고. 이 말을 어찌하나. 아니 말해보세요. 무슨 변명을 하나 좀 들어보게. 그러니까 그 검은 검은?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검은. 아 검은. 아버지 쪼아대들 말어. 지금부터 이 할애비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알겠냐? 가만 우선 목 좀 풀어야겠다. 그때가 어느 때였던고 하면은 임진년에 우리 조선이 들썩들썩 섬나라 일본한테 그대로 당해버렸겄다. 어쩔 거나 어쩔 거나 춘추 관도 불에 타고 성주 사고도 불에 타네. 충주 사고 잿더미에 천주 사고 만나 먹거나. 근데요 안이와 손홍록이라는 무명의 유생들이 나타나서 온몸을 바쳐 구했는데 그들이 바로 검은 선비단이었다. 2005년에 북관 대첩비, 2006년에는 오대산 사고본 대한제국 국세와 허보를,
돌려받고 잡기까지 빈동산님! 아, 그뿐인가? 우리가 없었다면 이번 내도 또 당할 뻔하였구나. 안 그냐, 아들아? 아버지. 명창 같아요. 그래요? 내가 배워갖고 너도 가르쳐줄게. 너는 뭐 들라고? 저는 랩 할 거예요. 랩? 예. 그래라. 아이고. 아가, 나가 그렇게 감동을 시켜버린 것이요. 믿으라고 해야지! 좋다! 어메. 예, 아버지. 난 소리는 안 되겠다. 아니요. 소리는 잘하셨는데, 감정이 약했어요. 소리는 작아야겠어. 자는 아주 그냥 득음을 했네. 잘하다. 아유. 근데 자가 잘해. 아저씨, 예.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하자. 그럴까요? 가셔야 돼. 예, 예. 오기 운동 가냐? 야, 같이 가자. 응? 나 운동해. 어? 야, 오가! 야, 오가, 같이 가! 오가! 야, 오가! 집에 오니까 참 좋다. 참 좋은 집을 왜 이제 오셨대? 야, 말했잖아. 검은 선비. 아이, 또. 귀신 검은 콩 볶아먹는 소리 그만하고. 아, 그래. 그렇다 치자. 아, 근데 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졸업식 하게 왜 운동해? 뭐 하나라도 와준 적 있어? 그뿐이야? 내 생일은? 입만 아프지. 아이고, 아니 뭐 그럴 때마다 꼭 일이 생기네. 엠마, 그래도 아빠가 너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선물 보내줬잖아. 내가 무슨 곰이야? 애기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곰돌이 많이 컸네. 오가, 같이 가자. 오, 그래.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만나게 생겼다. 드려. 아이고. 오가, 밥 안 먹어?
생각 없어. 맞다. 저놈의 가시네 성질머리하고는. 다 니놈 닮아서 그러는 거 아니여? 아버지는 참. 야, 나무니 음식 잘한다. 어?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근데 아저씨,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밖에서 고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기도 걱정 많이 하는데 이제 들어와서 사셔야죠. 그래야지. 아, 그나저나 너 오기랑 진전은 좀 있냐? 네. 네? 네? 어디까지? 아니에요, 아저씨. 엄마, 그러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아니긴 뭣이 아니여. 응? 이미 친구들끼리 진도를 쭉 빼갖고 이리 건너라 헛불을 야 헌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힘든 여친이 알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야, 너 그러니까 더 수상해. 응? 어? 아니 그냥 그냥 쫙 너랑 붙어댄 게 붙어댄 게요? 그래. 넌 아, 어머니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덜덜 떨고 그러세요? 넌 내 딸이다. 어?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오네. 자, 노피디님. 우리 점심이나 같이 하실까? 제가 살게요. 뭐 드실래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쓸게. 가자. 와, 공기 참 좋다. 답답하다. 저도 가자. 근데 말이야, 남문 씨 여자친구는 있어? 남문 씨 쉬는 날은 언제야? 자기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냥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이걸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걸 하자니 이게 걸리고. 나도 알아. 짜장면을 시키자니 짬뽕이 걸리고 짬뽕을 시키자니 짜장면이 걸려. 돼서? 내가 다 시켰다? 뭘요? 와. 맛있겠다. 맛있게들 드시죠.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일단은 저질러 보는 거야. 마음 가는 대로. 걱정은 그다음. 오케이? 그래, 마음 가는 대로 걱정은 이제 그만. 자, 여러분,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 이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그 심각한 좀 표정 그런 거 있죠? 표정 연기. 할아버지, 지금 뭐해? 아, 모두긴 골동품 닦고 있지. 이따가 우리 프로그램에 시스타 나오니까 아빠랑 손잡고 꼭 봐. 그려?
예, 알았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될 문화공감에서는 잃어버린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조명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실록,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실록을 훔치려고 한 범인이 있는 반면 또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이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의 인물이 있다면서요? 네.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수직상체일기입니다. 임진왜란때 왜구를 피해 안이와 손흥록이라는 무명의 선비가 잠도 자지 않고 선체로 실록을 지키며 썼던 일기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며 지켰던 우리 조선왕조실록 꼭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경기전에서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분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1788-595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는 한옥마을에 사는 이봉숙인데요. 한 새벽 2시쯤 되나? 어떤 할아버지가 경기전 담벼락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수상한 행동이라뇨? 무전기를 들고 요리조리 무엇을 막 망을 보더라고요. 혼자서 말입니까? 아니요. 어떤 아저씨도 함께 있었어요. 암튼 그 할아버지 코에 그 크게 미인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아저씨는 애잔하게 생겼어요. 애잔. 야, 테레비 새로 하나 사야겠어. 아버지, 응? 제가 그러게 애잔하게 생겼어요? 나는 네 얼굴 볼 때마다 눈물이 날라고 해서 죽었어. 점이나 가리세요? 어? 안 돼. 이것은 내 트레이드 마크인데. 야, 근데 저들 냅뒀다가 말이오. 뭔 일 크게 치르겠는데. 그러게요. 오기 한 성격 하는데. 아이, 근데 왜 문화재청에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이오? 그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오? 안 돼요, 아버지. 아직 대열을 잡으려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요. 알았어. 살렸습니다. 아까 부장님이요. 특집 2탄 준비하라고 하시던데요. 특집 2탄? 응. 그리고 오늘 저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수고했어. 센피당와 커피나 마시러 가. 신바이 시나이드의 구다살. 곤도와 까나라지. 막혔어? 어찌하는구나, 마장이네! 아들아. 예, 아버지. 내가 네 이름을 왜 한수라고 지었는지 아냐? 몰라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내가 한수라고 지었어. 한수만 물려주라. 아따, 아버지 또 그러시네. 아까도 그러시더만. 아, 그러면은 이름을 두수라고 졌어야지. 한수라고 이제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되면 말고. 찾아봐요. 오늘 봐도 길이 없어. 있어요. 봐도. 뭐야? 방송 안 봤어? 나무 첨 얘기는 왜셔? 아빠는? 어쩌냐. 나보다 애잔한 사람 없을 텐데. 애잔! 아니, 지금 웃음이 나와? 아, 지금 장기나 둘 때냐고! 아니, 나 그럼 진짜로 갈 거야! 아, 어딜? 아, 경찰서! 우릴 신고한다고? 아, 네가? 야, 우리가 검은 선비단이라고 얘기했잖여. 오, 검은. 실례합니다. 관장님. 아. 여기는 어쩐 일로? 아, 여기에 그
유명한 고수가 많다고 소문이 났어. 고수? 여군은 그런 거 취급 안 하는데 어쩔까? 그래요. 아니 여기 이분은 안녕하세요. 오기 아빠입니다. 아 예. 네. 그럼 다음에 오죠. 관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 그래. 조심히 가세요. 아 그래. 아들아. 전혀 표가 안 나갔지. 전혀요. 아버지 저는요. 전혀. 근데 아니 저 응? 쪽제비 같은 놈은 언제나 정신을 차릴까 모르겠네. 그러게요. 벌써 빼돌린 고서만 해도 수십 건이 넘는다는데. 그게 뭔 소리요? 관장님이 고서를 빼돌리다니? 아, 딱 보면 감이 안 오냐? 아, 이제 하다하다 사람 누명까지 씌우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어. 아이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아이고, 아들아. 네. 아이고, 오늘따라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쑤셔 쌌냐, 어미. 아저씨, 아버지 피곤하시면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 지킬게요. 그래, 야, 오가. 할아버지 모시고 들어가. 아니, 내가 왜 도대체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 아, 거장, 저 좀 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진짜. 경찰관님, 이 사람 진짜 이상해요. 이상하다니까요? 막 경기전에서 사람 눈피해서 막 수상하게 행동하지 않나? 내가 뭐, 어? 나는 그저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쌀 장소를 찾아서 이리저리 저리를 저리 이리저리 저리 사방팔방 다닌 게 밖에 없어. 내 오줌 붙어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 이 여자가 말이야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아이고 눈은 꼭 썩은 동태 눈깔 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제 뭐 동태 눈깔? 난 세련이야. 나 몰라? 이거 왜 이래? 아이, 거 좀 앉아요, 앉아! 어? 앉아! 잘 왔습니다. 어? 안 세련 아나운서? 어? 전문씨! 여긴 어떤 일이에요? 뭐야? 당신 애인이야? 네. 아이고 어디서 이런 정신 나간 여자를. 아이고 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세련 씨 무슨 일이에요? 점. 네? 이 남자 코에 점이 이만한 게. 내 점이 뭐? 이 실로고 훔쳐간 범인 코에 점이 있다고. 아 경찰관님 그러니까 이 남자 조사 좀. 얘들은 야쿠자냐 퇴진이야? 컨셉을 하나로 가란 말이야. 한 PD 일복도 참 많아. 응? 그러게요. 실록을 찾습니다. 2탄이라니. 근데 처음에 제가 하자고 해서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난처하네요. 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뭘. 아니 근데 마당에 있는 저분들은. 어 그 아니 그 제 사촌 동생들인데 그. 아 제가 별걸 다 물어봤네요. 근데 관장님 사건 당일 말인데요.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야? 이제 슬슬 저희도 두 번째 작전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할 수 없지.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야. 너도 기운 되나이? 아이 우리 조상님들은 임진왜란한테 실록을 지키느라 몇백 일을 서서 지켰는데 아 이깟 며칠이 뭐 대수겠어요. 엄마는 엄마는 그러지 그러지. 쪽제비 같은 놈은 언제나 정신을 차릴까 모르겠네. 차! 400살이 다 됐대. 진짜 크다. 그치? 너 향교의 은행나무를 왜 심었는 줄 알아? 벌레 안 먹고 사는 은행나무처럼 선비들이 탐관오리가 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살라고 심어놓았대. 요즘 세상에도 선비가 있을까? 글쎄. 탐관오리는 있지. 탐관오리? 앞에선 선한 사람 마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선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지. 오빠, 네? 오늘 나랑 한번 할래? 요즘 몸이 근질근질한데. 아니, 뭘? 오빠도 부탁이 있어. 뭔데? 누구 좀 조사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누구? 관장님. 뭐? 관장님? 괜찮아? 오빠 괜찮아? 오빠 일어나봐. 오빠 오빠 이 부탁 들어주면 뭐 해줄 건데? 아 뭐 하는 거야? 사실 나도 관장 행적이 의심스러워서 조사하고 있는 게 있지. 우리 여기는 이 오빠만 믿으세요?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때릴 거면 입술로 때려줘. 여기. 오기 때문에요. 아이고, 그놈 오가시네. 아휴,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릴지. 그것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실실 웃고 댕겨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이요. 아, 할애비랑 애비가 같을 수는 없는 것인 게. 다 제가 못난 탓이죠, 뭐. 맘 쓰들 말어. 언젠가는 알아 죽었지. 그리고 큰 일을 하려면 그만한 희생은 다 따르는 법인 게. 아버지, 저 이제 옥이랑 같이 살래요. 아, 땡큐.
아, 선배. 아, 확인됐어? 어, 지금 팩스로 보내줄 수 있지. 내가 나중에 진짜 맛있는 밥 살게. 고마워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알아냈어? 어. 역시 그 관장이란 사람 지금까지 있던 곳마다 다 분실 도난 사건들이 있더라고. 뭐? 아니 근데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럼 할아버지 말이 사실이었던 거야? 뭐 할아버지? 무슨 얘기야? 어 아니 내가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일단 끊어. 뭐 있는가? 노인네라고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저래봬도 검은 선비단의 수장입니다. 우리는 뭘로 보고 니들이 가서 처리해. 제 생각엔 다 같이 가는 게. 우리를 못 믿나? 나 처리해. 헤이! 이제 실록을 내놓으시지. 넌 뭐시오? 야쿠자요? 만만치 않은 놈들이군. 저것은 또 무엇이야? 어? 어? 어쩌? 어? 아따 주름. 손 잘하시? 할아버지! 아빠! 어? 야, 넌 또 여그를 뭐더러 왔대. 한수야, 어서 오기 데리고 첩선장소로 가. 어서! 아버지는요? 허허. 저놈들은 이 검은 선비단의 수장이 알아서 할 것인데 걱정 붙들어 매고 얼른! 얼른! 어서! 잠깐만! 할아버지! 잠깐만! 할아버지! 자, 어찌 기억까? 한 놈씩 손을 봐줄까? 아니면
한 채로 한꺼번에 손을 봐줄까? 어? 어떻게 관장이 그럴 수가 있어? 관장이 진짜 실로그 훔친 범인이었던 거야? 말했잖아,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아, 말도 안 돼. 난 진짜 설마했지. 아, 진짜 일본 쪽 사람이었던 거야? 나 어이가 없네. 아무리 자기네들이 실록 같은 기록물이 없기로 왜 남의 걸 그렇게 훔쳐가냐고. 박물관장이 그렇게 할 짓이야? 잠깐만. 아, 근데 왜 경찰이 안 알려? 처음부터 경찰이 알렸으면 쉬웠을 것을? 어? 안 그래? 아니, 보던 얼굴인데? 뭐야, 저 납치하는 거야? 야, 너 좋아해? 그러면 말로 하지,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거. 이쁜 거 알아, 니가. 난다요. 난다요? 나에게 뭐가 알아? 오늘 니들 간다라도 간다. 아니야! 저 벌용한다! 안 됩니다. 아는 여자예요. 제 얼굴을 본 걸 기억이라도 했다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대로 가자는 거야? 저 미친 여자를 데리고? 어차피 가는 길 바다에 담궈버리면 됩니다. 아, 우리 여기 감기 달고 사는데 안 춥게 해줘야지. 내가 감기 달고 사는 건 어떻게 하실 때? 항상 옆에 없었으면서. 야, 앞으로 네가 아프면 아빠도 아파. 네가 좋으면 아빠도 막 좋고. 그러는 사람이 10년 만에 나타나? 야, 여기 좋다. 어? 야, 꼭 여행 온 것 같다. 그지? 처음 아니거든? 나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랑 여기 근처 놀러 왔었어.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던 그 해. 기억나? 아, 맞다. 야, 그때 너 처음으로 그 반딧불이 보고 막 울었잖아. 도깨비불 같다고. 하여간에 겁은 참 많아. 아빠 그거 알아? 친구들은 아빠랑 처음 자전거도 타고 처음 산에도 가고 그랬었대. 근데 난 없었어, 그런 거. 아우, 졸립다. 아, 자는 척 하지 마! 아빠는 맨날 이런 식이야. 아빠가 곤란하면 피해버리면 그만이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일지 알 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 아니거든? 아, 그럼 뭔데? 지난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아빠가 필요했는 줄 알아? 뭐가? 아빠는 무서웠어. 너까지 잃을까봐.
가야 했던 시간 어떻게 말하나. 조용히 해. 귀청 떨어지겠다. 준비 다 됐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에요? 아빠 큰일 났어. 오셨구만. 할아버지 괜찮아요? 실록은 가져왔겠지. 예? 당신이 그런 사람일 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서 할아버지 풀어줘. 당연히 몰라야지. 역사의 주인은 늘 강자인 법. 어서 실록이나 내놓으시지. 드디어 너희들하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구만. 우리가 아니라 니들이겠지. 어서 넘겨. 아들 살아있네. 아빠. 아무도 없이
젠장! 이미 늦었어. 이미 늦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어? 빨리, 빨리! 퀵, 퀵! 아이씨! 날씨 좋다. 그러게. 이런 날엔 애인이랑 데이트해야 되는데. 근데 아저씨는 또 어디 가신 거야? 글쎄? 꺼지기! 야, 저기 백자가 사라졌대. 뭐? 야, 넌 왜 껴? 빨리 가.